네, 2023년 1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민주당의 볼셰비키 조정식 플러스 50명의 의원을 주목하는 이유. 네,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네요. 왜 이렇게 달았느냐? 저는 이재명 씨, 친명계를 민주당에서 소수파로 봅니다. 그러한 소수파의 대표인 이재명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 구속, 기소 아닙니다. 당대표직 유지입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민주당의 볼셰비키인 조정식 플러스 50명의 의원을 거론하는 겁니다. 조정식 의원이 누구냐?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연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네요. 대학원은 행정학을 했습니다. 5선입니다. 경기도 도당위원장도 지냈고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 급진파 의원들의 모임인 초선의원인 처음처럼 있죠. 거기에서 운영위원 대변인도 지냈던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이재명 계열이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경선을 할 때 경선 캠프에 총괄본부장을 했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한국 우크라이나 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은요, 당내 주요한 자리인 원내대표 박홍근인가요?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김성환, 사무총장 조정환, 전부 다 친명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 며칠인가요? 1월 10일 날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출두했을 때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원장, 정청래 서영고 박찬대 고민경 장경태 등등 50명의 국회의원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뭔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쩌고저쩌고 검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온 안철수 국힘당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병평을 쳤던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자, 들어가자! 고 외치는 최영배 일당을 보는 줄 알았다. 정치 탄압이라는 억지 명물을 만들어 쪽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조폭과 다름없지 않나?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 전 대표의 분석은 표피적이라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힘당의 유상범 의원이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분석이 오히려 더 와닿습니다. 그는 뭐라 그랬느냐? 민주당은 이미 레밍 정치에 빠졌다. 레밍은 들쥐죠, 들쥐. 그 전에 박정희 시절에 한미연합사령관을 했던 분이 한국 사람들의 습성은 들쥐와 같아서, 레밍과 같아서, 레밍이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 따라서 계속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가던 들쥐가 물에 뛰어들면 그 뒤에 있던 들쥐들도 주변 상황 보지 않고 그대로 물에 뛰어든다. 그게 레밍 정치죠. 민주당은 레밍 정치에 늪에 빠졌다.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지금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유상범 의원의 분석은 안철수 의원의 분석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는데 입장은 전형적인 국힘당 입장에서 바라본 거죠. 볼셰비키가 뭡니까?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때 이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는 거는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그때는 상당히 신사였죠. 도고 헤이아치로가 항복을 받은 로제스트 벤스키를 러시아로 돌려보내죠. 러시아가 이제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동양의 요만한 나라한테 패전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영토도 뺏기고 하니까 로제스트 벤스키를 처형하고 내용에 빠지죠. 그러다가 무너져 갑니다. 그러할 때 러시아 공산당의 강경파가 볼셰비키인데 이들이 결코 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입니다. 근데 자기들을 볼셰비키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이거는 다수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소수파를 특가는 멘셰비키라고 불렀습니다. 급진적인 세력이 아닌 온화한 세력이 더 많았는데 그들을 소수파를 뜻하는
맨쉐베키로 부르면서 자기들은 양 볼셰베키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딱 더 많은 세력들을 소수파로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때 이제 러시아 공산당이 만들어서 한참 할 때 기관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들이 차지해버립니다. 이들이 편집권을 차지하면서, 계속 선전선동을 하게 되죠. 그 결과, 그때, 이스크라라는 기관지였네요. 그거를 이 볼셰비크,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크가 장악해서 계속 선전전을 피면서 다수파인 덜 급진파를 소수파로 규정하는 맨쉐베키로 하면서 밀어붙이면서 정권을 잡죠. 이 방법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1차 대전에 패전한 독일에서 만들어진 가장 민주적인 정권이었잖아요. 민주적인 만큼 가장 무능했던 정권인데, 거기에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처음부터 일당이 된게 아닙니다. 3당으로 겨우 국회에 진출합니다. 처음에 미미한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밀어붙여갖고, 3당임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만들어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일당이 되고, 나중엔 대통령까지 차지하면서 퓨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번 문희상 전 의장이 교토 3구를 이야기하고, 또 몇몇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민주당이 가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들은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것. 러시아 공산당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온건파, 그들은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경파들이 이들을 소수파로, 맨쉐비키를 규정할 때도 멍청이 있었고, 그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도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나치도 그랬고, 러시아 공산당도 그랬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친명계는 몇명 정도냐? 지금 성남지청에 출두했던 50명 정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160몇 명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진짜 친명계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원내대표, 요직이란 요직, 당대표까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똘똘 뭉쳐서 집단 행동을 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게, 이 50명이 또 언제 과거에 등장했는가 하면은, 열공하면 열린공감TV죠. 여기서 강진구라고 하는 경향신문 기자가 뭐 줄리를 찾기 위해서 방방 뜨다가 갈등이 있어서 나갔죠. 경향신문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탐사란 걸 만들어가지고, 청담동 게이트를 키웠죠. 그걸 또 김의겸 의원하고 같이 하다가 다 망가졌었죠. 뭐 그렇게 형편없이 된게 이제 열공하고 강진구가 이끌던 더탐사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더탐사나 열공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쯤, 이 민주당 50명, 김의겸을 필두로 한 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공, 열린 공간이죠. 그 다음에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재명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김건희가 이번 압수수색을 사주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구도를, 이재명이 탄압받고 있는 구도를 만들면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민주당 다수파를 올가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언론 매체의 편집권을 장악한 건 알지만 계속 언론에 먼저 탈수 있도록 50명이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대오 단결이 말은 운동권 용어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볼셰비키 방법을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치가 썼던, 괴벨스가 썼던 기동전 개념, 진지전 개념을 아는 거죠. 조정식 의원이 사무총장인데 왜 중요하느냐? 이재명 씨를 아마 검찰은 불구속이든 뭐든 기소할 겁니다. 기소하게 되면 민주당 당원 80조에 따라 사무총장은 기소된 사람의 당직을 정지시키고 시켜야 합니다. 그걸 안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네 당원에서 보게 되면, 어찌어찌 되면은 사무총장은 당 윤리위원회에 물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정지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조종환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이재명은 대동하고 행동을 합니다. 오케이? 이재명 씨가
성남지청에 갈때 바로 옆에는 박홍근도 있었지만 조정식도 있었죠. 이렇게 꼭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수인 사람들이 민주당 당권을 잡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벌써 작년 8월인가 그 이재명 씨가 대표되고 할 때 이미 이재명의 약점이 많다는 걸 그들은 알기 때문에 딱 뭉쳐서 당권을 장악하고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나이브했던 거는 이낙연 씨죠. 이낙연 씨는 대장동 게이트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박정명 경기 경제일문신문기자인가요? 화천대유는 이재명 대표 누구의 회사입니까? 천화동인인가요? 이렇게 썼을 때도 와 했지만 이미 힘의 축이 이해찬을 비롯한 돈줄부터 이런 단결력이 이재명에 쏠리면서 이낙연 씨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미국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반 이재명계의 구심점에 대할 이낙연이 없어지니까 뭐 문희상이 있든 누가 있든 간에 이걸 뭉쳐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똘 50명이 뭉쳐갖고 전체 민주당 의견을 대변하는 겁니다.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나치 방법이고 볼셰비키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정식 플러스 50명 의원이 계속 몰려다니면서 하게 되면 기자들은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다수인 100여 명의 의원들은 가끔씩 바른 말, 가끔씩 민주당을 위한 말 섞어서 하니까 그거는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기사만 될 뿐이지 연합이 안 되는 거죠. 바로 보수 정권이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 무너지고 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결집력 부족입니다. 운동권, 진지전, 기동전, 괴벨스의 이론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소수파가 권력을 잡은 거는 중국 공산당사를 보게 돼도 나오고 북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일성도 처음부터는 확고하지 않았죠. 근데 계속 자기끼리 뭉쳐가면서 뭐 연안파, 갑산파 치면서 권력을 쥐는 거죠. 권력의지가 강했던 겁니다. 민주당의 볼셰비키 50명의 의원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기소될 거는 지금 본인도 각오하고 있죠. 그런데 당대표직은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체를 자신의 아바타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민주당이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한테 끌려갔었죠. 여기서 뭐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한 걸 가지고 문재인을 비난해서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윤미향이라고 하는 이상한 국회의원이 5년 구형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놓죠. 이게 운동권 논리입니다. 주사파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이 북한 공작과 연결된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도 안 놓습니다. 안 놓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방어에 유리하고 우리를 내부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덤비는데 보수 세력은 아유, 내 손에 피 안 묻혀. 싫어. 지들이 무너지겠지. 한동훈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해서 매번 무너졌던 건데 정말 운 좋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간신히 이겼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자, 볼셰비키의 움직임을 잘 보십시오. 이재명이 왜 이렇게 정치검찰이다 라고 하는지 자기가 결국은 잡혀도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 민주당을 인질로 삼으면 누가 인질이 되냐? 호남이 인질이 됩니다. 호남은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이미 대장동 수사에서 나왔지만 호남에 돈 쓰기 위해서 대장동 돈을 가져간 게 김용이나 이런 정진상에서 사례가 나왔죠. 민주당도 호남도 쉽게 못 빠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타닥타닥 약점을 붙잡고 들어가는 이재명 플러스 민주당 볼셰비키 수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